여러분,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LA에 왔을 때는 그냥 뭐 카지노 같은 데 가보고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고든 램지 먹어먹고 막한거 말고는 딱히 없거든요. 근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알아보는데 그랜드 캐니언 투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당일 투어로. 근데 이걸 나만 몰랐던 거야. 이게 당일 투어로 가서 진짜 한 20시간 정도? 이동 시간 포함해서 그렇게 좀 투어를 하는 그 패키지가 있는데 당일 투어를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주면 돼요.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차 타고 운전해서 왔거든요. 와, 근데 1시에 출발했는데 몇 시에 도착했는지 아세요? 8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왜 막혔는지 전혀 모르겠고, 막 한국처럼 여기는 도로가 나가는 길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황무지. 그냥 사막 한복판에 길이 있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은 막 이렇게 분기점 빠지는 길에서 갑자기 도로가 뚫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심 그 뚫리는 길조차 없었거든요? 그냥 계속 길이에요. 목적지까지 그냥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막혔는지, 왜 뚫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7시간을 달려서 라스베가스에 갔습니다. 원래는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래갖고 좀 쉬고 가고 싶었는데 지금 또 씻고 막 뭐 하고 나오니까 11시 40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12시 40분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편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왜 지금 나가서 어떻게 투어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12시 40분에 만나서 보통 이제 1시쯤 출발을 해요. 그러면 캐년으로 가는데 5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캐년 가는 길에 라스베가스 사인인가? 거기를 들렸다가 그리고 야경을 보고 해돋이 보고 캐년이 그때 부터 시작이 딱 돼가지고 막 놀고 뭐 여기저기 투어하고 또 이동시간 걸려서 돌아오면 밤 10시 정도가 된대요. 진짜 빡세죠. 얼른 어쨌든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없이 하려다가 제가 이번에 또 LA 와가지고는 브이로그를 안 찍었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죄책감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메이크업이라도 여러 개 남기고 있어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너무 피곤한 상태인데 제가 피곤하면은 모공이 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을 해줬는데 피부가 완전 지금 탱글탱글해요. 이게 약간 모공이 넓어지면 메이크업을 막다 뱉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콜라겐 팩을 해야지만 메이크업이 다 정말 짱짱하게 잘 먹거든요. 일단 아까 뿌린 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미스트 앤 픽서. 요거는 메이크업 지속력도 높여주는데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딱 뿌려주면 약간 요렇게 광채 나는 피부가 되거든요. 요거 해주고 메이크업 포에버 쿠션 1R02 컬러 발라줄게요.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새벽 1시에 만나는 스케줄이면 메이크업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 차 안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메이크업할 자신도 없고 차 타면 바로 자고 싶어가지고 그냥 메이크업 한 다음에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잘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머리도 귀찮아가지고 이따가 물결 그냥 펌 해주고 요거 비니 그냥 써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 편하게 정보 얻어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메이크업 하는 것만 본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이번에는 말을 좀 아껴야지만 뭔가 메이크업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 쿠션은 이미 많이 유명하잖아요. 약간 휘뚜루마뚜루 이럴 때 딱 발랐을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 쿠션이 입자가 진짜 곱고 밀착력도 좋은데 지속력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피부 컨디션일 때 발라도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게 돼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이런 날에 메이크업을 할 때는 또 메이크업 지속력이 긴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 모든 메이크업을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조명보다 이조명이 나은가요? 이게 뭔가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피부 같은 거는 솔직히 이따가 차에서 대충 두들겨도 되거든요? 일단은 호다다다다닥 그리고 르넥트 파우더로 눈썹이랑 눈가 유분기를 잡고 또 비니를 써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마 부분도 꾹꾹 눌러줄게요. 그리고 쉐이딩하는 부분이랑 오! 나름 잠 안 잔 사람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해주고 섀도우는 무난하게 이거 쓸게요.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핑크 페어링. 이 컬러로 원래 약간 이렇게 지속력을 좀 높이기 위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최대한 이런 섀도우들도 몇 겹만 쌓아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냥 이렇게 바로 컬러감이 있는 베이스를 한번 얹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포인트 컬러를 얹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 두 개 섞어서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는 바로 제일 어두운 컬러로 라이너 가이드를 그려줄게요. 오늘 어떤 느낌으로 뺄 건지만 오늘 약간 이렇게 대충 빼줄 거거든요. 항상 이렇게 여행을 와가지고는 무리하게 계획을 짜면 살짝 좀 후회가 되긴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랬던 경험이 되게 많아서 그렇게 하고 쉰 적도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근데 뭔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좀 여행 와가지고 이 계획 세웠던 것들이 조금 후회가 되고 쉬고 싶다 했을 때 쉬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솔직히 너무 편하고 좋은데 나중에 좀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히 무리를 하더라도 좀 놀았던 게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 여행 스타일이 완전 즉흥적으로 가고 즉흥적으로 계획 세우고 즉흥적으로 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점점 좀 시간이 지나고 이러니까 무리해서 힘들게 강행했었던 그런 여행이 나중에 됐을 때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었어요. 원래는 그냥 쉬는 게 너무 좋고 약간 이랬었는데 이게 진짜 살면서 바뀌나 봐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절대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인데 그런 게 좀 좋아지다 보니까 어디 여행을 갈 때 어느 정도는 조금 계획을 세우는 편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계획이 정말 계획을 많이 세우는 사람들이 들으면 콧방귀를 낄 만한 그런 귀여운 계획이지만 무계획으로 딱 가면 그것도 재미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것 같았죠. 내가 어디를 갈 곳을 딱 정해놓고 갔다 오는 게 더 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얇은 브러쉬에 어두운 거 묻혀가지고 제가 눈썹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 위를 한번 부드럽게 쓸어줄게요. 오늘은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거 다 할 거거든요. 깔콩깔콩 이렇게 해주고 이제 쉐이딩. 쉐딩은 홀리카홀리카 톤 튜닝 쉐딩 쿨그라운. 어때요 여러분? 벌써 쉐딩이에요. 다른 메이크업보다 좀 빠르지 않나요 진도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이 나의 게으름도 살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생계형으로 바뀐다고 할까? 내 자신과 좀 타협을 하면서 아 이거는 빼도 돼 하면서 내가 늦을 것 같으면 준비 과정에서 몇 개를 막 빼. 근데 그게 현명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안 늦는 게 내가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컨셉이 약간 이렇게 파마 효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비닐을 쓸 거라서 막 얼굴 윤곽이 크게 막 중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치만 기본은 해야 되니까. 에뛰드 쉐딩 스틱 웜 컬러. 노베브의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4호 마롱 브라운 이걸로 점막 채워주고 아이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제가 또 요즘 느끼는 건데 점막을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의 차이가 사진 찍었을 때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점막을 채워주면 사진이 너무 잘 나와. 그리고 요즘에는 속눈썹은 안 붙여도 점막을 꼭 채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노베브 애교살 펜슬에서 진저 뮤트 이걸로 먼저 밑에 애교살 컨실러로 밝혀주고 얘가 한번 이렇게 픽싱되면 겁나 오래 가잖아요. 오늘 같은 메이크업 할 때 정말 딱이구만. 아주 조그만 브러쉬로 지금 약간 진한 것 같은데 이따가 또 한번 블렌딩 해줄 거거든요. 애교살 컬러 얹고 하면은 또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붉은 거랑 어두운 거랑 섞어서 눈 뒤쪽에 음영을 줄게요. 앞에랑 이렇게 이어지게. 여기랑 여기랑 눈 크기가 약간 뒤트임한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언더 점막 채워줬던 붉은기 도는 컬러로 한 번 더 위에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 진저 뮤트 이걸로 애교살을 한 번 싹 깔아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 생기고 이따가 펄땡이를 또 깔아줘야겠어요. 펄땡이는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가가지고 수정을 할 거예요. 요거 위아래로 요거 깔아줬어요. 큰 펄땡이는 이거를 챙겨가서 이따가 또 수정할 때 발라줄 거예요. 요거 3C 페이스 블러쉬 시티 모브.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점점 퍼지게 앞쪽으로 약간 나오게끔 블러셔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 이걸로 한 번 더 눈 밑에 언더를 좀 강조를 해줄 거거든요. 퀴에 올트임 듀얼 라이너 베일 브라운. 이 베일 브라운 컬러를 써야지만 눈 밑에 약간 울먹울먹한 느낌이 나요. 여기를 밑트임 해주듯이 이렇게 싹 한번 지나가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입술 바르고 속눈썹 하면 끝? 입술은 하트퍼센트 도톰 무드 립펜슬 코지 브라운 얼른 립라인을 한번 따주고 그리고 오늘 제가 속눈썹을 붙일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장시간 동안 또 밖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속눈썹을 붙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렷하게 점막 채워줬으니까 마스카라만 하는 걸로. 어차피 마스카라 해도 제 속눈썹 너무 짧아서 티 안 나긴 하거든요. 해주고 입술은 모브톤 말고 이거랑 좀 잘 어울리는 컬러 하고 싶은데 이걸로 베이스 깔게요. 라카 본딩 글로우 립스틱 204 해브 베이스 깔고 이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입술 오버립처럼 보이는 거기서도 정말 극찬했던 립이잖아요. 얘는 또 수정하기에도 되게 쉽거든요. 요플레 현상이나 지워질 때 막 겉에만 남게 지워지는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그냥 막 발라주고 나중에 수정해주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또 수정하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일단은 발라주고 또 이따가 또 수정을 해줄게요. 지금은 약간 통그로 같잖아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발라줄 겁니다. 토니모리 게리틴트 워터풀 버터 7호 애플팝. 이거는 좀 촉촉한 립은 아니고 되게 뽀송한 립이에요. 저는 약간 질감을 반대로 바르면 이게 또 이 나름대로 립 표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보통은 매트 립을 먼저 베이스로 깔고 촉촉 립을 포인트 주던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연한 컬러의 촉촉 립을 베이스로 깔고 컬러감이 조금 있는 매트 립을 포인트로 이렇게 딱 깔아주면 이게 컬러감이 더 색다르고 예쁜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요거는 사실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내 속눈썹이 다 잘려 보일까봐 그냥 이렇게 뿌리 쪽에만 예의상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퀴에 블러셔 멜로우 하이키 해피니스 3호. 이걸로 살짝 안쪽에만 러블리한 느낌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러블리한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픽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저의 치트키 샵에서 아렴쌤이 저한테 이 매직 실러를 써주셨는데 이게 진짜 안 번지는 거예요.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대신에 양 조절을 진짜 잘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끝에가 지워지니까 너무 많이 말고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또 양 조절해줘서 아이라인 점막 말고 그냥 이 꼬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끝! 이러고 저는 머리를 얼른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여기에 비니만 쓰면 됩니다. 응? 뭔가 이상한데? 어? 꿀뚜기 핏인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끝.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